1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제공하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누적 수익금이요. 재개설 1위 탈환 프로젝트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투자 88일째인데요. 자, 1466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해서 누적 수익금이 88일째 6억 8,562만 원인데요.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이번 주도, 주중 수익이 1억은 도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 크루드 오일이 계속 상방이잖아요. 계속 상방인데, 지금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아주 크게 반등권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아직 크게 반등은 못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수익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도 뭐 아주, 크게 상승을, 주면은 뭐 1억을 돌파를 하겠지만,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상하 변동폭이 아주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늘 아침장에 8시 10분, 아침 7시에 이제 해외 선물장이 끝나기 때문에, 아침 7시 10분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잠시 눈좀 붙이고, 8시 10분에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월 19일 날 이렇게 나오죠. 12월 19일 날. 자, 이렇게 12월 19일 날 408만원, 그 다음에 638만원, 210만 원, 그다음에 130만 원, 8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88일째 누적 수익금이 6억 8,562만 원인데, 자, 마우스를 이렇게 천천히 쭉 내리시면은요, 날짜별로 하루도 안 빠지고 수익률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요게 10월 달인가 11월 그 중순 것까지밖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시면 최근 12월 달 수익금이 차근차근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주식회사 관성, 주식회사 관성에 대한 그 수익 자료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지금은 뭐 이제 카페를 하고 있지만 곧 머지않은 날에 이 카페가 좀 대문이 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관성에서 이 수익금 주식회사 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를 따르는 자이 카페에 오시면은요. 자, 최초 출자금이 6,200만 원이었는데요. 자, 어저께 3억이 증자가 됐습니다. 3억이 증자가 됐다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요. 6,200만 원으로 창립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출자금이 며칠 되지 않아서 3억이 증자가 됐습니다. 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관성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실 분은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오른쪽, 왼쪽 주식 수익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해외 선물 수익률, 자, 이런 것이 주식회사 관성의 영업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 주식회사 관성에서 법인 설립이 이제 다 끝났고요. 매달 배당 기일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18일 날 배당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봐가지고 연 6%, 삼성전자가 배당 비율이 약 2.2%거든요. 2.2%인데 저희 주식회사 관성의 설립 목적이, 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사회 문화가 아닌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자,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는데도 회사 유보율로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기업들이 99%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금융 투자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올리는 이 수익률이 주식회사 관성에 상당수 영업이익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출자금 대비 약연 6%로 지금 책정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이 기존에 주식회사 카페였던 이 주식회사가 이건 말이 왜 이렇게 엉키나? 이게 지금 주식회사 관성으로 지금 이게 아직 사명이 바뀌질 않아서 제가 지금 자꾸 헷갈립니다. 말이 좀 이렇게 엉키고 있는데 그전에는 주식 카페였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 관성으로 법인이 설립이 돼서 곧이 카페의 대문도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간접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버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주식 투자를 절대 할수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주식회사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